내가 제일 놀랬던 거 같아. 설거지가 뭔가 제 생각에는 침대에서 모두들이 잘하는 거 같아요. 아 너무 귀엽잖아. 그 유튜브 올바른 행동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어요. 친구라거든요. 아니 친구들. 아 근데 이거 진짜 카메라 신기하다. 오 와꾸가 너무 살벌해서 표정이 뭐 엉뚱해. 세상 이래야 고생해. 서프라이즈. 아 내가 하는 건가 혹시 왜 주시? 충격적인데. 뭐가 서프라이즈? 나 왜 그래야지. 선물그램 나와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내가 깨우러 가도 될까? 사장님이 안 일어나서 지금 깨우러 가야 됩니다. 사장님. 너무 소리도 안 나. 사장님! 주방에 가 있을게요. 내가 더 놀랬어. 너가 제일 놀랬던 것 같아. 왜 이 시간에 내 방에 와서 그러는 거지. 아 진짜 그때 일어났어요? 방금이요. 아 진짜요? 어, 근데 방금 일어난 거 지금 상태가 괜찮으신데요?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깼는데 시간이 괜찮아서 어차피 알람 맞춰놨으니까 아 다행이다. 파스타는 금방 해요. 나머지는 이 시간 안에 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. 저 위에 바게트 좀 배워야 돼요? 배우는데 까먹었다. 근데 이 동화책을 안 되죠? 어, 네. 안 돼. 자, 저한테 주세요. 아무리 생각해도 나 오늘 휴무 아니었어요. 이런 적 없었어요? 네.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네. 아니, 조금 늦게 일어난 적은 있어요. 근데 스텝보다 늦은 적은 없었어요. 아, 이거 안 돌아가. 우리가 닦지 않았어. 근데 토마토도 소스 안에 들어가 있던 거야, 통으로? 네, 맞아요. 뭔가 진짜 썰어서 만든 거 같아. 그렇죠, 그래서 저거 쓰고 있어요. 오늘 설거지가 뭔가 고난이도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. 오늘 하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거 있어요. 너무 많다. 네, 설거지 부자. 이렇게 조식을 다 먹으면 침구 정리를 시작합니다. 첫 번째로 돌돌이로 먼지 모드를 채집해줍니다. 제 생각에는 모드리 침대에서 모드리 자라는 것 같아요.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. 이렇게 양옆 빈 공간에도 돌돌이로 이렇게 싹 치워줍니다. 지금 근데 이게 2층 침대여서 허리를 꼭 수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박아요. 이제 시트를 정리했으면 새 커버를 펴줍니다. 이때 중요한 게 구김이 없어야 되고 머리카락도 없어야 되고 이 내 모서리를 틈새에다가 고정을 잘 시켜줘야지 잘 안 빠집니다. 고정을 잘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어차피 2층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도 하려고 다시 커버를 가져왔습니다. 전 이제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1, 2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. 2층도 돌돌이로 모드를 사정없이 채집을 해줍니다. 요즘 이렇게 1,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멍이 빠지질 않아요. 아주 무릎에 멍이 빠질 틈을 안 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불을 켜고 가면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불도 켜주고
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위층도 돌돌이로 해줍니다. 이 사다리가 되게 좀 발이 아파요. 그래서 강제로 지압으로 하면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. 2층도 커버를 예쁘게 씌워줍니다. 열심히 정신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또 저를 부르네요. 일을 시키는 겁니다. 또 할 일이 또 늘었어요. 갑자기 덥고 약간 분노의 요가 자세로 아니 열정을 다해 침대 커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대망의 이불 커버를 바꾼 일입니다. 이게 아주 귀찮아요. 이게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하기가 참 귀찮습니다.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꿀팁을 알려드린다면 방금 저 한 것처럼 지그재그로 이불을 접어두고 지금 뒤집어져 있는 이불 커버를 모서리에 손을 껴줍니다. 반대편도 쑥 집어서 옆으로 가면 쉽고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다가 손을 끼워주고요. 이불의 모서리를 살짝 잡고서 사정없이 탈탈탈 털어줍니다. 키 큰 사람들은 세네 번만 털면 되는데 저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2층 침대를 이용해가지고 던져놓고 밑은 흔들어주면서 빼주면 됩니다. 흔들흔들 그 다음에 이 끈 세 개를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안에 이불이 빠지지 않게 잘 고정시켜줍니다.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크기에 맞게 침구를 예쁘게 접어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. 이게 각이 중요해요. 칼각으로 해가지고 각을 맞춰가지고 예쁘게 적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베개도 탈탈탈 털으면서 넣어주면 되게 빨리빨리 잘 들어가고 이렇게 커버도 안 빠지게 고정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섬유탈취제를 이렇게 두 번 뿌려줍니다. 그 다음 한 번 더 털어주고요. 이게 너무 많이 뿌리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싫어할 수도 있어 딱 두 번만 뿌립니다. 제가 다른 계아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세탁을 안 하고 섬유탈취제만 뿌리는 것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손님들은 섬유탈취제 냄새만 맡고 여기 진짜 깔끔하고 냄새도 좋다면서 만족하고 가셨다는데 참 안타깝죠? 암튼 이렇게 하면은 청소가 끝납니다. 여러분 제 몰골이 왜 이럴까요? 수감이 어떠신가요? 3일 선배, 4일 선배? 일단 쉬는 시간이 확실하게 보장돼서 그거 되게 좋고 홍보 영상인가요? 아 그건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냉정하게 말하면은 난 솔직히 화장실에 불만이 좀 있어.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남자 화장실은 공용이다 보니까 그치?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고 단점 말했으니까 장점 일단 게스트분들이 너무 좋다. 아 야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오 착한... 네모 평가를 했다 나는. 내 동생이랑 친구들 귀여워 안녕 이제 잠깐만 잠깐만 귀여워 되게 귀엽다 진짜. 아 아파 한 마리 분양이에요 사장님. 아 근데 한 마리 외로워.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외로워 우리 키울 거예요? 네 저희가 키울 비적으로 뭘 내야 너무 귀엽잖아 야 뭘 먹어 이제 힘든가 봐 힘든가 봐 아야 아파 아야 밟았어 귀여워 아프다 그러네 안돼 놔줘 근데 좀 손이 익어서 맛있긴 하겠다 나. 무슨 저 친구는 자. 자요? 해봐 안녕. 냉장고 안 넣어도 돼요? 냉장고 넣어야 돼요 잠깐만. 냉장고? 한번 간을 봐야 돼 중요한 거는. 원래 찌개나 이런 국은 간 보면서 계속 만들어. 근데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고맙습니다. 브리치 머리. 머리 브리치. 정신 가출 이제 우리. 저희 된장찌개, 볶음밥. 일회용. 근데 이거 완성된 거 맞아요? 된장찌개? 맞아요. 이거 이름지 써도 되고 있다고. 아, 저요. 동생들이 어떻게 큰지 잘 알지. 잘 먹을게요.
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야? 그 육즙. 맞아요. 아 맞아. 오 대박이다. 와. 새벽에 들. 달. 달 말들이. 그림자 이쁘다. 달 잡아야 돼. 나 얼굴이 근데 너무 못생겼다. 안 되겠다. 진짜 예쁘다.